대마종자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실제 유기농 대마종자로 기름을 추출하고 있다는 한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인근에서 대마종자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요하네스 씨. 요하네스 씨는 무려 4대에 걸쳐 유기농 대마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마종자 생산량만 1년에 무려 6, 7톤에 달하고 이를 가공하고 차귀하는 일 또한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수확한 대마종자인데요. 이것을 기름으로 만드는 일도 직접 하고 있답니다. Also Hanfsamenöl ist erstmal ein sehr besonderes Öl. Das gibt es nicht an jeder Ecke zu finden. Es enthält sehr viele wertvolle Inhaltsstoffe, wie zum Beispiel Omega-3, Omega-6-Fettsäuren. Beim Hanföl ist was ganz Besonderes. Das hat sonst eigentlich kein anderes Öl. Da steht Omega-3 und Omega-6 im genau richtigen Verhältnis zueinander. Und das ist 3:1. Aus diesem Grund ist das Hanfsamenöl ein sehr, sehr gesundes Öl.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6와 오메가3는 체내 자체 합성이 불가능한 식품으로 외부 공급이 필요한데요. 실제 대마 종자유는 인체에 최적화된 오메가6와 3의 황금 비율 3: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6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죠. 1만 년 전부터 재배해온 대마 종자는 최초의 종이 문서 파피루스는 물론 동의 보감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 사용되어져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역시 대마종자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대마종자유에 함유된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인 감마리놀렌산이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메가6의 한 종류인 감마리놀렌산은 특히 중성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 감마리놀렌산을 4개월간 고지혈증 환자에게 섭취하게 했더니 트리글리세리드 수치가 48%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2%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혈관 질환을 두려워하는 독일인들에게 대마종자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실제 여러 식물의 종자로 기름을 착유한다는 한 식품 매장, 이곳에서도 유기농 대마 종자유가 가장 잘 팔리는 제품 중 하나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기에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찾기도 하지만 특히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데요. Also Hanfsamenöl wird bei uns hauptsächlich von Frauen gekauft. Also das hängt auch zusammen mit dieser Gesundheitsentwicklung. Die Menschen denken mehr über ihre Gesundheit nach. Und da sind die Frauen vorne dran, dass man das Cholesterin damit ziemlich unten halten kann und damit wirklich eine positive Wirkung auf den Körper hat. 실제로 대마종자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이소플라본, 파이토스테롤, 카테킨, 나린진, 퀘르세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특히나 항산화의 핵심인 퀘르세틴이 사과, 베리류에 비해 적게는 100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쥐의 지방세포를 퀘르세틴에 48시간 노출시켰더니 지방세포가 최대 62.1%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AMPK 효소를 촉진시켜 암, 비만, 심장 질환 등을 막아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Hanfsamenöl enthält viele Antioxidantien, aber insbesondere ist es reich an Quercetin, einem wichtigen Bestandteil von Antioxidantien in der Ernährung. Es enthält bis zu 300 Mal mehr als Äpfel, Heidelbeeren und Goji-Beeren. Tatsächlich spielt Quercetin eine Rolle bei der Lipolyse und der Verringerung der Größe von Fettzellen. Es ist ein Wirkstoff, beim Abnehmen hilft. 세계적인 스타들의 체중과 늘씬하고 건강한 몸매 관리 비법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마종자유. 다이어트는 물론 혈관 건강, 항염, 항암까지 독일인들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데는 이 대마종자유의 도움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